온영 박사가 ADHD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미디어 노출을 꼽았다. 7일 방송된 채널A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온영 박사는 ADHD,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이날 출연한 금쪽이의 엄마는 ADHD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금쪽이를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는 바로 옆에 있어줘야 할 때 큰애가 아파서 둘째인 금쪽이는 신경도 못 썼다며 엄마가 제일 필요한 6살의 회사 승진 시험 때문에 애가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왔다. 혹시 나랑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나 싶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온영 박사는 ADHD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봐야 하지만 양육으로 생긴 걸 ADHD로 진단하지 않는다며 가정에서 조절을 가르쳐야 하는 건 맞지만 생물학적으로 봐야 한다고 바로 잡았다. 이어 온영 박사는 ADHD 원인 1순위로 유전을 꼽았다. 그는 ADHD 아동이 부모도 자기 조절과 억제 능력 발달 속도가 늦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다. 100%는 아니지만 8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다음 언급된 원인은 충격적이었다. 만 2세 이전에 미디어 노출이 많은 경우 원인이 된다는 온영 박사 말의 정형도는 요즘 많이 보여주는 데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다. 온영 박사는 특히 시각적 동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주의력 발달에 부정적이라고 의학계에 발표돼 있다. 어떤 국가도 어떤 전문가도 만 2세 미만 아이에게 동영상을 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고무, 플라스틱 장난감에 도색된 염료도 문제로 꼽았다. 오 박사 설명에 따르면 아이가 염료가 묻은 장난감을 입에 넣고 빨았을 때 염료가 흡수돼 뇌 주의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끝으로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단 1도 영향을 안 준다고는 못하지만 양육 과정으로 ADHD가 생겨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퍼프포스트 케야